세상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제목을 하나를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누가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의심이 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껄끄러워요. 저 사람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계략을 꾸미는 거죠. 잡히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며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했을까?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죄인 취급받을 만큼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없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죄 없이 온전한 삶의 본을 보였던 분인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누군가의 계략과 모략이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결국 죽게 만들었겠는가?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는 자기만의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이 대제사장과 이런 바리새인들이 와서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왜 일을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뭔가 맞아요. 율법적으로는 아닌데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다 맞다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데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돌로 칠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뭔가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그 율법과 내 어떤 신학, 사고체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법과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신념이 무너질 때마다 괴로운 거죠. 이들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래도 모세의 율법이 맞습니다 그러고 따라와야 될 텐데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죠. 영적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 우리도 일제에 일본의 지배를 받아봤지만 그 지배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 아닙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군대를 한순간에 다 몰아내버리고 다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와 같이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견디면서 지나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큰 나귀를, 큰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조촐하게 그렇게 입성하는 그 초라한 모습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어떻게 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시 우리에게 이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라 그러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마저 꺾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독립할 것이다. 이 소망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의 이 소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도 외모로 봐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봐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는 그 이상향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저런 미치광이는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과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꿨겠죠. 근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느냐? 100%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해야 되는 건 왜 아니라고 판단을 했느냐?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외모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니까 초라해.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생각, 자신들의 생각과 외모 때문에 저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학적인 생각과 자기 판단력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오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근거 없는 확신,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력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들어보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지요. 이렇게 자기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 이 사람도 평가하고 저 사람도 평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내 생각이 옳으니까 이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소신 판단력은요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맞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예스가 예스인 줄 알았는데 노고, 노인 줄 알았는데 예스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늘 실수를 번복하면서도 우리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 가운데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때문에, 나 때문에 아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지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 내려놓고 성숙한 성도님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겸손한 마음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늘 고백을 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맞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 형을 집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리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아니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넘겨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로마 군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메시아가 누군지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빌라도와 또 로마 군인들의 관심은
이미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어떤 폭동이 일어나는 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저 조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고 군중들이 들끓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그 소요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 예수가 끌려왔을 때이 본디오 빌라도는 놔주고 싶었어요. 놔주고 싶었지만 워낙 그냥 소동이 거세게 오는 거죠.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나 메시아 아닙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외치면 될 터인데 그 종교가 무엇이고 도대체 신앙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는 메시아라 그러고 또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라 그랬으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왜 이래야 되는가 회의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냥 사는 게더 중요하지.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보다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도대체 뭘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메시아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그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기 위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게 되자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저런 종교 논쟁으로 한 사람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종교가 도대체 뭔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 청년을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로마 군인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이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니 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그러니 조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는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죽어야 되는 죄인은 아니잖아요.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찾지를 못했다.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기 손을 씻었다는 게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책임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참이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게 1930년대 아니겠습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건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십자군 때도 고난을 당했어요. 개신교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이슬람에게도 고난을 당하고 이리저리 고난을 당하다가 히틀러 때또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빌라도는 공평하게 판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그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 눈에는 그저 예수님을 한낱 그 조롱거리로 여기게 되는 거죠. 채찍질을 하고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네가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눈을 가리고는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왕이면 그러고는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가시 면류관을 씌워요. 왕이면 관이 있어야지 왕관을 씌우는 대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때리니 머리에서 피가 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진실인지 모릅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진짜로 확인하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같이 그 얘기가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 모든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왜한 번이라도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생각이 항상 옳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사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으로 허리를 찌르는 그런 죄를,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이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건축을 했어요. 1882년부터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죠. 지금까지도 미완성이에요.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137년이 됐거든요. 가우디도 건축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호세 수비라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또 한쪽 면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한쪽 면은 가우디가 완성을 했으면 한쪽 면, 다른 반대쪽, 서쪽 면을 이 수비라츠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하는데 그쪽은 다 예수님의 그 순환받은 그 장면들을 다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뭐 일반적인 건 아니고 제 눈에 가장 인상적으로 들어왔던 건 뭐냐면 한 로마 군인이 말을 타고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이 어디를 찌르냐 하면 교회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성경에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허리를 찌르는 모습으로 조각을 한게 아니라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가족 성당을 칼로 찌르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을 해놨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허리에 창으로 찔렸다는 얘기, 교회가 오늘 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볼 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때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채찍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 로마 군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형제가 형제를 조롱해요. 비난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누가 예수님의 허리를 창으로 찔렀느냐?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죠. 제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결국 여러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군인들, 본디오 빌라도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허리를 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장본인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군인으로 본디오 빌라도로 표현이 될 뿐이지 결국은 그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오셔서 희생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그런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는 반쪽짜리 은혜밖에는 받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법인지 모르지요. 법이 있기 때문에 지키면 의인이고 못 지키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을 만드셨어요. 법을 만드셨지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초법적인 법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시는 누구보다도 잘 준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저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다 드러나요. 배고프고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그래서 교활하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으르렁거리고 싶지만 겉은 웃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몰라요.
남을 위하는 척 하지만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관용을 베푸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 그렇게 추악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못해요. 세상에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군가 어떤 죄인, 죽어 마땅한 그 죄인, 우리가 치를 떠는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죽고 멸망당할 수 있는,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으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내가 죄를 지면 양이나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이런 걸 가져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그 양의 머리에 제가 손을 얹어요. 그럼 내 죄가 이 양에게로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전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살고 이내 죄를 받은 이 양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이 양이 제사장 앞으로 가서 제사장 앞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피를 다 쏟게 되고 내장을 꺼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 대신에 그 양이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제단 위에 올라간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 죄가 다 전가가 됐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친 첫 음성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크게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공생애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왜 오셨느냐?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 여기서 뭔가 큰 업적을 만들고 가셨다. 그건 실패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져야 되는데 죄인으로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 죄가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거지요. 만약에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 착하게 살아도 착한 거뭐 한두 가지 한다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죄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이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 걸려있는 십자가를 볼때 무엇이 보입니까? 나무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지요.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저 십자가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이 사순절에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난 당했다더라.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 차원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깊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고, 그래서 우리도 더욱 우리 모든 것을 품어 안으셨던,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해의 아들로, 중재자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셨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의 길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